네, 전날 장마감 후 나온 공시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리호 관련 뉴스였습니다. 누리호 발사 다시 한번 연기가 됐죠. 어제 저녁에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발사를 2시간 남짓 남겨주고 또 한 번 미뤄진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에서는 이 저온 헬륨을 공급하는 이 밸브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간의 통신 이상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리호의 경우 작년에 있었던 2차 발사 때도 두 차례 연기가 됐었죠. 한 번은 강풍, 기상 문제로 연기가 됐고 이후에는 센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두 차례 연기가 총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사는 성공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발사 이후에 차익 실현성 하락이 나왔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굿모닝뷰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화 관련한 뉴스입니다. 이번 주 대우조선 해양의 간판을 바꿔달고 새롭게 출범한 한화가 미국에서도 투자 행보를 적극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한화 퓨처프루프 코퍼레이션의 한화 솔루션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참여하는데요. 이 퓨처프루프는 한화가 올 3월에 미국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양사가 절반씩 투자해서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이번 유 중에서도 총 1조 3천억 원 단위로 진행을 하는데 양사가 출자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 자금의 대부분을 타 법인 지분 취득, 그러니까 인수 합병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투자가 확정된 것은 없다고 사측은 밝혔지만요. 현지 M&A 등에 적극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매체들은 이 M&A 분야가 태양광과 방산으로 큰 틀은 정해졌다는 보도도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시죠. 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배터리를 만드는 SK온 관련된 뉴스입니다. 또 한 번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어제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글로벌리 1조 2천억 원대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MBK 컨소시엄은 미국과 중동의 글로벌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고요. SNB 캐피탈은 사우디 국립은행의 자회사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자금 합해서 1조 2천억 원가량 투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SK온은 국내 기업으로부터도 자금을 조달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2조 원을 빌려주기로 한 건데요. 현대차가 1조 2천억 원, 기아가 8천억 원을 각각 차입해주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SK온은 미국의 배터리셀 공장을 함께 합작해서 짓기로 한 바 있죠. 이번 차입 결정이 양사의 파트너십을 돈독히 하려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차입금을 제외하고 투자금만 볼 때도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투자받은 자금을 합하면 총 4조 원 이상을 끌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LNG를 버리고 수소로 전환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매체의 단독 보도에 그치고 있고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현대차가 국토부에 친환경 수소 번호 중장기 로드맵을 보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버너 같은 경우 완성차를 다 만들고 나서 차체에 도색을 할 때, 페인트 칠을 할 때 버너라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이 버너를 가열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현재 LNG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열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버너를 가열하는 열원을 LNG가 아니라 수소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도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울산 신공장에 이 수소 버너를 도입하고 미국 신공장, 북미 신공장에도 2027년부터는 전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수소차 관련이 아니고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게 핵심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전해드렸습니다.